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대입 정보를 한 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입시톡톡 시간. 여러분의 길잡이 김기준 기자입니다. 오늘 입시톡톡 시간은 최근 입시 속 자기소개서의 트렌드와 함께 마무리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함께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달리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과 희망 전공에 대한 열정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 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고교 활동에 대해 동기와 과정, 성과 등을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이는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강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중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은 어떤 걸까요? 한 교육평가 전문기관에선 작년에 입력된 1만 9,456건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수험생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경험과 스펙이 바로 동아리 활동, 멘토링, 토론 순이고 이전까지 강조됐던 캠프나 교내 경시대회 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경험과 스펙은 동아리 활동, 멘토링, 토론, 학생회 임원, 봉사활동 등이죠. 동아리 활동은 84.8%, 멘토링은 56.2%, 토론은 5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월등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특징, 장단점, 잠재력, 열정, 발전 가능성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교과 성적, 우수, 그리고 경시대회, 캠프 등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형식은 인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스펙을 단순 나열식으로 나열하는 그야말로 뻔한 자기소개서로 인식돼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고 평가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선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특정 항목에 국한되거나 트렌드를 의식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만의 강점이 있는 항목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수시원서 접수 전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알아둬야 할 체크포인트는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만의 스토리가 잘 드러났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 자기소개서는 평가자에게 자신을 소개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글입니다. 앞서 강조한 특징, 장단점, 잠재력, 열정,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중심의 전개로 자신의 스토리를 자기소개서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만의 경쟁력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면 과감한 수정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항별 재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한껏 펼쳐놓은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 진짜 알맹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됐거나 핵심 요구 사항이 벗어났는지 마지막까지 점검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끝없이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합격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자기소개서 쓰는 일을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드는 작업에 비유합니다. 자신이 한 의미 있는 경험을 구슬이라 하면 이를 꿰어내는 접착제는 바로 왜, 그리고 그래서라는 질문이 될 텐데요. 사실 자기소개서에 어떤 활동을 선택해서 써야 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법 등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성 있게 풀어내는 글, 그리고 그 속에 노력과 과정 등이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다면 수험생들의 자기소개서는 빛이 날 겁니다. 2교시 입시톡톡, 오늘은 자기소개서의 최신 트렌드와 함께 마무리 체크포인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의 입시톡톡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